저는 유튜브 영상 올리면 한 시간은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있어요. 그때 이제 내 주변 사람들 유튜브를 봐. 이어명 회처리 한번 맡긴 해야 됩니다, 지금. 잠시만요. 엉덩이 좀 깔게요. 아니! 다리를 거두라고! 엉덩이를 만나봐야 내가 아니, 바지 올려! 엉덩이 목소리로 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. 다행이네. 우리 목소리로 얘기하면 안 돼. 나 바지 내릴게. 아니! 안 돼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사랑해요. 갑자기? 아니 갑자기? 네. 왜? 이유가 있나요? 아니 어제 이호몽 갑자기 저한테 키가란 거 알아요, 님들? 저 어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호몽이 디스코드로 나한테 키가라고 도망쳤어. 아니 갑자기 진짜 느닷없이 나 이호몽 부르지도 않았어. 근데 갑자기 이호몽이 쭈압! 이래서 내가 이렇게 격정적이야 이러니까 뽀뽀는 블랙홀처럼 해야 해요 이래서 내가 중력이 맞아. 대단하네 라고 하니까 부쿠키가 말하는 게 더 웃겨. 럭키가 없어졌어요 막 이러는 거야. 오자마자 뽀뽀는 블랙홀처럼이란 말을 들었는데 뭐? 해드려요? 뭐 한번 네? 해보자. 준비할게요. 난 이어폰 뺄게. 야 이어폰 빼도 다 들려. 장난하나. 아니 이어폰 손에 들고 있었는데 소리가. 얘들아 어? 마레가 없어졌어. 넘어가요. 뭐 좀 근황을 좀 얘기해보시죠.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? 일단 광고 촬영도 하고 지내고 오. 또 이제 틈새 시장이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또 이제 주말에 팬미팅을 할 예정이에요. 오, 아 실제로 팬미팅? 네, 진짜 팬미팅. 와, 대박. 엊그제는 저 전주 페스티벌 개막식 축하 공연 하고 왔어요. 어머, 되게 바쁘게 살았네. 근데 바쁘게 살아? 바쁘게 살았네. 알려주세요. 바쁜 게 좋은 거야. 날 또 그만큼 많이 찾아준다는 게 참 감사하거든. 맞지, 맞지. 그럼 말은? 나 나 말이 뭐. 요즘에 뭐 하고 지내는지 알아. 뭐 하고 살아?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안 만났어 아직. 아 언제까지 그걸로 괴롭힐 거야? 괴롭게. 뭔데? 알려줘. 남편이 누구예요? 요즘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어요. 원신이라고. 뭐더라? 그러니까 남편 이름은 카피바라예요. 어 네? 카피바라요? 네. 나 그럼 마리한테 궁금한 게 혹시 카피타노가 안에 막 이제 인간의 얼굴 형상을 딱 하고 있으면 그때는 좀 약간 팍 식어? 저 두 번 연속 견딜 자신이 없어요. 저 그냥 그런 일도 벌어지면 아 맞다. 그럼 부쿠키는 요즘 어떻게 지냈어? 제일 잘하시지 않아요? 맞아요. 여러분 10만 되면 부쿠키가 반캐만 돼요. 더 특별한 소식 심지어 코스프레입니다. 아니 뭔 소리야! 뭔 소리야! 당장 가서 구독해! 여기서 잠깐 럭키 유튜브의 구독자도 25만 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시나요? 넘어가요. 그래서 내가 유튜브로 팔았거든?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6,000명인가 7,000명 올랐지 않아요? 야, 이틀 만에 구독자가 6,000명 올랐어요, 정확하게. 안 그래도 요즘 내 주변 사람들 다 유튜브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나는 내 유튜브 보다가도 님들 유튜브 봐. 저는 유튜브 영상 올리면 한 시간은 제 유튜브 영상 보고 있어요. 영상 추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. 왜냐면 처음에 올라가는 조회수가 되게 중요하거든. 그거 다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마음 풀고 다른 걸 하는데 그때 이제 내 주변 사람들 유튜브를 봐. 특히 이호몽 뭐 부쿠키 같은 케이스는 뭔가 아쉬운 게 있거나 뭔가를 안 했으면 바로 달려서 이호몽 이거 왜 안 했어? 지금 안 해? 맞아. 오몽이 그래서 회초리 맞아요 이등이 형. 왜 갑자기? 이호몽 회초리 한번 맞긴 해야 됩니다 지금. 잠시만요. 엉덩이 좀 깔게요. 아니! 다리를 거두라고! 종아리를 까지 않아? 엉덩이 까지 않아? 만나봐야 내가 아니 바지 거야. 올려! 이제 킬포는 이제 마이크 점점 멀어져야 돼요. 잠시만요. 바지 좀 내리고. 아니! 내가 오라고 빨리! 자 이호몽씨. 네? 본인의 유튜브 지금 럭키한테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단 하나의 뭔가가 있습니다. 뭘까요? 뭐지? 제목에 향아치 안 넣은 거? 뭐 어떤 거요? 최근 영상 제목에 향아치 안 넣은 거? 그것도 좀 맞긴 해야 되겠네요. 근데 그 포인트? 오케이 그건 넘어가고 진짜 잘못된 포인트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. 뭔데? 뭐더라? 대문. 아 대문! 아 맞다 맞다!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?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들어온 유입들한테는 그냥 이 채널 한번 누르고 이 영상이 틀어지는 것만으로도 카운트가 돼요.
그래서 그날 올리는 데모는 항상 바꿔줘야 돼. 근데 이 어멍 2주 전 영상을 아직도 자꾸 이제 깜빡하다 보니까 차차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차차? 안 되겠다. 동아리 걷어. 아, 바지 내릴게요. 아, 빨리 오라고. 아니. 괜찮아요. 바지 안에 바지 있어요. 이호몽 방송 중이 싫어요. 어, 헤드라인 좋다. 이호몽 방송 중 바지 내려 럭키 종용. 아, 뭔 소리야. 뭐 종용을 해. 원래 헤드라인이 그런 거야. 내용 압축해서 세 줄 요약하면 깔끔하다고. 맞아. 오, 맞아.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. 오몽이 목소리로 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. 진짜. 다행이네. 우리 목소리를 얘기하면 안 돼? 나 바지 내릴게. 이러면 안 돼? 마레야, 마레야, 너랑 나는 불법이야. 안 돼. 아이, 차민이야. 아씨, 으흐흐 짤 쓰지 마세요, 진짜. 어, 우리 친구도 참나 으흐흐. 우리는 하도 내가 개소리 많이 하니까 이제 으흐흐조차 안 올라옴. 아니야, 뭐 그게 아니라. 뭐요? 너한테 어떤 감정이 들지 않는 거야. 조카는 항상 같은 느낌이니까 사심이 생기지 않는 거지. 아유, 맞아. 모더런 애 같은 느낌. 넘어가요. 어, 나 쉽지가 않네. 아, 너무 힘들어. 왜? 나도 지금 완전 슬라임 상태야 오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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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농담 아니고 님들 비방 되잖아요? 진짜 여기 있는 사람 싹 다 슬라임 됨. 맞아. 나 이호몽이 슬라임 되는 건 처음 봤어. 부쿠키랑 나랑 말에는 우리 셋이 약간 완벽주의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 욕심 채우려다가 본인 욕심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게 있어. 그래서 막 세 명이서 같이 약간 슬라임이 되는데 이호몽만큼은 그런 게 없었거든. 하나 아님 말고 이게 되게 강해서 자기 맞아. 약간 행복을 약간 유지시키는 애였단 말이야. 근데 일의 물량이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이 시기만 지나면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오몽아. 에? 그거 끝나면 또 있어. 맞아. 이게 시작이야. 왜 난 몸이 두 개가 아닐까? 근데 이호몽이 둘이라고 그 이호몽들이 일할 것 같아? 안 돼! 나쁜 놈들아! 안 돼! 서로 놀기 바빠 뽀로로 같은. 뽀로로도 공부해서 의사 됐는데 요새. 아 진짜? 뽀로로 의사 됐어? 아니 야. 개 나쁜 새끼도. 아니 우리 막 시험 기간에 너 공부했어? 아니 난 노는 거 좋아하는데. 근데 지 혼자 의대 간 거임. 레전드다. 와 진짜 기만 오진다. 나 지금 나 듣자마자 배신감 개쩔었어. 그럼 그거네. 뽀로로의 대모험이 아니라 뽀로로 의대 모험이었네. 와 뭐라는 거야. 아 어쨌든 요즘 다들 바쁘고 일 잘하는 거 보니까 아주 보기 좋네요.